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코드를 어디를 잡느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탑노트 이제 그 멜로디에 맞춰서 탑노트를 잡는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개의 음을 가지고 그 구성하는 거. 나는 나인 코드를 쓰고 싶다. 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음이 다섯 개가 되는데요. 그럼 네개 가지고 보이싱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보세요. 1전위 보이싱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 다음 음이 너무 낮잖아요. 9도 가능하고 11도 가능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보이싱이 있을까요? 보이싱을 잡을 때 제가 제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서스퍼를 넣을 거냐, 서스퍼 9을 쓸 거냐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음 코드가 또 결정이 되겠죠. 1전위 법칙에 따르면 이제 피아노 느낌이 밑으로 쫙 이제 깔리죠. 내가 아직까지는 좀 중후하게 반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밝게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레가 좀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D-7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너무 과하게 뭔가를 넣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D-7을 넣는 게 가장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거 싫어. 그런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앞에부터 오는 그 느낌을 보면서 이것도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의 이제 일종이에요. 레, 레.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 노래가 지금 살짝 내려오는 기분이잖아요. 여기서 나인을 넣으면은 너무 두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네, 완전히 똑같을 때는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되게 관건인 거죠. 위로 좀 올릴 것인가? 이거 역시도 소를 넣어서 보조할 수가 있죠. 앞에 거는 밝긴 하지만 조금 가볍죠. 중간으로 무겁지만 안정감이 있죠. 나인 들어가는 바람에 5성 보이싱이 됐죠. 올라가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치면 아, 너무 또 밍숭밍숭한 느낌이 들어요. 서브 도미넌트로 바꿔줄 거예요. 이맨 마지막은 아무래도 조금 정리를 이제 해 나가야 되잖아요. 빠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따디디디디리리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각을 익힐까요? 멜로디를 아무 때나 보조하면은 언제가 도대체 중요하단 얘기야라고 의아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왼손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정제되고 정리된 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칸드라 도미넌트를 만들어 넣으면은 아니 맨날 넣으면 이 식상해서 귀한 줄 몰라요. 내가 세게 치고 많이 친다고 성도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노래가 부르고 싶게 만드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벌스 부분의 DNA죠.